주변에는 수많은 왕릉들이 많이 있지만 이 지역의 왕릉들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예, 경주 시내 한복판에 공항들을 비롯해가지고 이쪽 천마촌 주변에서 왕들의 무덤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 좌측편에 저기 9시 방향 쪽 보시는 게 저게 월성입니다. 나무가 파묻어진 곳이 월성인데요. 저기가 궁궐터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다녀가신 곳입니다. 앞쪽에는 보시면 벌판 형식으로 이렇게 쭉 나와있지 잔디밭하고 예, 수많은 꽃들하고 닦여 있는데 날짜에 잘 맞춰보시면 이쪽 보내시면 저도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마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차, 전기차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탑승 예, 그쪽 맞습니다. 그걸 칠지가 5초 전화 됐더라 자, 선생님, 거금로 5시 그걸 아래마트더라 평지에 옆에 가지고 아래 제모 그러니까 음악가 마샤 가셔가 가셔가 아니었잖아 정성대 멤버들이 식사하시고 잠시 정성대 들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바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소쿠지 아들은 주로 레스토랑도 아니 청소년도 집에 있잖아 소쿠지 아들 쓰고 싶은데 미리 나한테 그런 시험 같은 그런 시간 먹고 들어가시는 거 왕들이 여기 공급이 터져 보니까 연애를 베푸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것도 그대로 아직까지 보존해서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하수는 이렇게 사실은 오사만은 원료부터가 기적으로도 어쨌든 소위 원하지 이렇게 됩니다. 천문대 역할을 했던 좀 상대가 보이시죠? 히라리가와리 주지 호구대는 천문대 있습니다. 관용사지 구천목탑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좌측편에 보이는 것은 관용사의 부속처였던 모항사라고 합니다. 모항사에는 모전석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전석탑이라는 것은 돌 모양을 갖다가 벽돌 모양을 깎아가지고 쌓았다 해서 모전석탑이라고 합니다. 시라이가 목표를 보냅시다. 그게 목표를 사장에게 목표를 보냅시다. 목표를 보냅시다. 그 시라이 따로 떠오르기